봐봐. 우와. 하나, 둘, 셋. 오빠들, 누나들 구독해 주세요. 구독해 주세요. 제발, 제발. 도깨니네 단단 놀이터. 친구들 안녕. 다린이랑 토깽이랑 같이 놀아요. 우와, 오늘은 뭐가 이렇게 많아요? 오늘은 문구점을 다 파여왔어요. 파여왔다고. 맞아요. 오늘은 문구점을 털어왔습니다. 우와. 어떤 것들을 가지고 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티 트래커 세트, 꾹꾹 홀로그램 아트북, 주사기 액체 몬스터, 프렌즈 미니컵 쌓기. 그리고 얘네는 문구점에서 사온 건 아니고요. 나린이 다린이가 마트에서 할머니랑 같이 가서 사온 거래요. 이것도 같이 촬영하고 싶다 그래서 가지고 왔습니다. 오 예. 엄마한테. 자, 우리 뭐 먼저 해볼까 얘들아? 응, 나는 이거. 예. 둘이 달라? 그러면은 어떻게 하지? 예. 그래? 나린이 양보할 거야? 아이고 이쁘다. 고마워 누나. 우와, 벌써 뜯었어 다린이가. 우와, 여기에는 트랙머리 세트에는 트랙이 들어있네요. 얘네들로 버스 정류장 만드는 건가 봐. 버스 편말 여기다 꽂아주세요. 네, 우와, 나린이는 기둥을 꼽아주세요. 여기 네모에다가. 와, 그 다음에 지붕! 지붕이 어딨어? 어, 거기 있구나. 자, 이렇게 해서 버스 정류장이 완성이 됐고요. 이건 뭐야? 여기는 주유소. 경찰서래요. 대박, 우와! 이렇게!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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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어디에 멈출까요? 기름이 떨어졌어요. 어떡하지? 나 기름이 떨어졌는데? 누가 나 좀 비워줄래? 여기서 기름을 넣고 가야겠다. 기름 아저씨 아무도 없어요. 기름 넣어주세요. 오, 죄송합니다. 어서오세요. 아, 네. 기름 5만원어치만 좀 넣어주세요. 네. 벌써 다 넣었어요? 오, 사고 발생! 경찰 아저씨 사고 끝났어요. 도와주세요. 누가 경찰 아저씨입니다. 오, 이상하다. 경찰 아저씨? 아까 주유소에서 본 것 같은데? 쌍둥이인가? 도와드릴게요.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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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내가 안 돼. 두 하면 도와주나 봐. 아니야. 하고 있다. 넘치는 것 같아, 기분이. 기분이? 다른 장난감이랑 같이 해서 재밌게 할 수 있는 트랙놀이 세트였어요. 얘는 경찰차가 아니에요. 볼게요. 아, 정신없어요. 이번에는 주사기 액체 몬스터를 가지고 왔어요. 저 이거 주사기. 이거는 엄마 거야. 네, 주사기 액체 몬스터. 이거 액체 괴물이야? 응. 아, 액체 괴물인데 저 다리니 건데. 이거 이거. 고맙습니다. 하나씩 하려고 세 개 사왔거든요. 우리 뜯어봅시다. 자, 예쁜. 이거 두 한데? 예쁜 다리는 초록색과 하얀색, 엄마는 파란색과 하얀색, 나린이는 빨간색과 하얀색이에요. 예!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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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우와! 대박. 이거 느낌이 옛날에 우리 철가루 액게 만들었을 때 그때 그 느낌이랑 너무 똑같아요. 자, 우리 이제 이거를 마구마구 섞으래요. 섞어? 네. 섞어줄까요, 색깔을? 어. 와. 주사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사기 검토 넣어야 되겠네. 아니야, 이렇게 해서 들어가요. 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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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대단하다. 와, 예뻐요. 토끼인의 상상 놀이터까지 다 쓰려고 했는데 다 퍼져서 그냥 토끼까지밖에 못 썼거든요. 이거 진짜 야광인지 한번 불을 꺼볼게요. 시작. 와. 자, 이렇게 액체 괴물을 가지고 놀았는데요.
재밌었어? 응. 재밌었어요? 우리 다음에는 변신 로봇 슈팅카예요. 이거 다니니까 갖고 온 건데. 맞아요. 원래는 그냥 변신 로봇이거나 아니면 슈팅카거나 둘 중에 하나였잖아요. 근데 얘는 변신도 되고 슈팅도 된대요. 우와. 밑에서 놓으면 그냥 이렇게 변신이 안 되고요. 준비 시작. 보셨나요? 이렇게 로봇으로 변신까지 했어요. 우와, 이거 되게 멋있다, 그치? 다리미가 숨었네. 우와, 이거 사탕인가? 비타민 사탕도 들어있대요. 비타민 한 개 먹어. 맛있는데 쉽니다, 여러분. 자, 이번에는 프렌즈 미니컵 쌓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엄마 혼자 뜯어. 네, 감사합니다. 다르니까 또. 와! 오! 오! 자,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쌓아 올리는, 어구, 건데요. 제가 어디 TV에서 봤거든요. 어? 왜 이렇게 많지? 뭐, 이렇게 컵을 빨리 쌓는 건데, 몰라. 이거 뭐 게임하는 거래요. 아예 몰라. 근데 왜 이렇게 근데 끝났지 않나요?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하더라고. 다 할 수 있는. 해봐봐, 다리미도. 야! 언니가 여기다가 세워봐. 내 부수야. 뭐야, 이게 쌓는 거야? 아, 이거는 불세우기인데. 뭐야? 아, 그렇게 쌓은 거구나. 자, 성공은 했지만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이거 뭐 신기록으로, 세계 신기록은 정말 시간이 짧다고 하는데 더 연습해가지고 나중에 한번 더 올릴 기회가 생기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꾹꾹 홀로그램 아트북을 해보겠습니다. 자, 꾹꾹 홀로그램 아트북에는 이렇게 홀로그램이 들어있고요. 와, 예쁜! 예쁜 그림 스티커북이 들어있어요. 우와! 저희는 이렇게 곰돌이를 만들어 볼 거거든요. 스티커를 한번 떼보겠습니다. 이렇게 스티커를 뗀 다음에 네. 예쁜 하트가 이렇게 홀로그램이 붙어버렸어요. 이래서 전체 스티커를 다 떼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한 개 한 개 하고 싶은 것만 먼저 떼서 하면 됩니다. 봐봐요, 이렇게 반짝반짝. 우와! 조명빛에 따라서 반짝반짝 하는 홀로그램 곰돌이가 완성이 됐습니다. 우와! 예쁘지? 너무 예뻐요. 이거 보면 여기 여러 가지 그림들이 정말 많거든요. 이거 2,000원 밖에 안 해요. 근데 정말 재미있게 놀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술놀이, 아이들 미술놀이로 진짜 좋은 것 엄마, 같은데요. 2,000원 행복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재밌나요? 네! 이제 두 개가 남았는데요. 두 개 중에 하나는 나린이가 마트에서 사온 물건이에요. 자, 이게 뭘까요? 아시는 분 계세요? 저 이거 마트에서 뭔가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레이디버그. 거울이에요. 거울. 거울이에요, 거울. 너무 예쁘죠? 이거 휴대해서 갖고 다니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학교 다닐 때나 뭐 어린이집 갈 때 뭐 묻었는데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으면 짠! 깨질 염려도 없고 짠! 누르면 열려지는 이런 거. 자, 이번에 마지막으로 우리 이거 저번에 했던 거예요. 컬러 풍선을 한 번 더 가지고 왔는데
못 보신 분들 옛날 영상 저희 거 못 보신 분들 계실 것 같아서 가지고 왔어요. 그때는 컬러 풍선 안에 장난감 넣는 게임 그 놀이를 했었거든요. 너무너무 재밌었는데 그치? 그때는 좀 저희 구독자 수가 별로 없을 때여서 아마 많이들 못 보셨을 거예요. 오늘도 컬러 풍선으로 한번 놀아보겠습니다. 얘들아? 엄마만 놀아? 이렇게 크게 불었습니다. 우와 너무 예쁘죠? 터뜨려볼까? 하나 둘 셋! 아 대단해! 저희가 전에 이거 크게 불어서 장난감 넣는 걸 도전했었거든요. 한 번 더!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크게 불어야 돼요. 장난감 넣으려면. 이제 이만하게 크게 불었어요. 엄청 크게. 다 불어진 것 같아요. 여기다가 스티커를 넣어보겠습니다. 자, 얘들아 저번에 해봐서 알지? 어? 응. 엄마가 하나 둘 셋 하면 넣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빨리! 오! 예! 아하하하하하. 넣었습니다! 아, 모양이 조금 찌그러지긴 했는데, 슈팅카가 안에 이렇게 들어갔어요. 보이세요? 와! 딸기 모양 같아, 약간. 토마토인가? 하하하! 난 여기 들어갔다! 자! 아! 아! 터져, 터져! 와 오늘도 성공을 했습니다. 자 이것으로 컬러 풍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오늘 어땠나요? 재밌었나요?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을 할게요. 안녕. 토끼는요? 구독해주세요. 여기 토끼는요? 구독해주세요. 제발요.